나선 지 벌써 45일째입니다. 최근 친인척과 측근들을 검거해 연일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인천지검 연결합니다. 장동우 기자. 네, 인천지검입니다. 네, 현재 수사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 일주일 사이 총 10여 명의 유병헌 일가족 외 측근들을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가장 최근에 구속된 인물은 유병헌 씨의 오른팔로 알려진 이석환 금수원 상무인데요.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어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전남 순천의 별장을 은신처로 제공하도록 지시하는 등 유병헌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또 계열사 중 하나인 에그앤시드의 대표를 맡으면서 유씨 일가의 회삿 돈을 몰아주는 등 불법 재산 형성에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 최근 일주일 사이에 유씨 부인과 동생이 체포됐고, 앞서 유 씨의 형 유병일 씨도 구속된 상태였고, 매제인 오갑렬 전 체코대사 부부도 긴급 체포됐다가 조사를 마치고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네, 친인척과 측근만 검거되고 정작 유 씨의 추적은 오리무중인데, 현재 유 씨의 추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검찰은 유씨 가족과 친척, 조력자들을 잇따라 잡아들이고 있지만, 정작 유 씨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검찰은 유 씨가 계속해서 순천 일대에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수색하고 있으며, 또한 조력자들이 잇따라 검거된 용인과 경기 남부 지역 등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수색 병력을 재배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인은 1987년 구원파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이 발생한 곳으로, 용인 등 수도권에는 구원파 신도 상당수가 밀집해 있습니다. 또 금수원과도 가깝고 신도들 집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수사망을 피하기에 최적의 지역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검경은 수도권 중심으로 수색 작업을 원점에서 재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지검에서 뉴스와의 장동우입니다. 정부가 유병헌 씨등 세월호 참사 책임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참사 수습에 드는 비용을 받아내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유씨 일가 계열사가 대거 파산한 데다가 유 씨의 행방도 오리무중이기 때문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한예원 기자입니다. 구상권 청구 소송을 위해 유씨 일가와 청해진 해운,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의 재산에 가압류 신청을 낸 정부. 해당 재산은 부동산과 선박, 채권과 자동차 등으로 모두 4,031억 5천만 원 규모입니다. 정부의 계산에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구조와 수습, 또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 비용과 인양 등 앞으로 있을 작업에 필요한 비용이 포함됐습니다. 가압류는 세월호 참사의 민사상 책임을 질 이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기 전 단계. 유씨 일가 등이 세월호 참사의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만큼 비용을 부담하라는 게 정부의 논리지만, 실제로 유씨 일가가 세월호 침몰 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있는 것으로 명확히 입증돼야만 성립합니다. 책임이 입증되더라도 정부가 재산을 실제로 손에 넣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청해진 해운과 아해, 천혜지 등유씨 일가 핵심 계열사들이 거의 파산 상태에 몰렸기 때문입니다. 국가 예산으로 시급한 피해자 보상과 사고 수습을 먼저 한뒤유씨 등의 재산을 걷어 돈을 메우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 하지만 유병헌 씨의 신병 확보와 책임 관계의 명확한 규명까지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뉴스와이 한혜원입니다.